많이 갈수 있으면 판교 뭐이 정도까지 본인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혹은 뭐 직장이라면 서울 강남에 다녀줘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스스로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대전에 무슨 좋은 게 있으면 안 봐.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여성분들이 제안을 두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볼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더 줄어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아까 오일앤가스 저희가 엔지니어들 뭐 많이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 엔지니어를 12명 뽑을 때 여성이 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면요. 비행기 타고 배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석유 수치 같은 거 해양에서 시추할 때는 거기 저희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치려면 거기 들어가서 어디 막 밑으로 들어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2명이 지원을 했, 2명 많이 지원했는데 2명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위치, 뭐 일의 조건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본인들이 한번 점핑을 한 거예요. 그 존재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예,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정말 이거는 뭐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회사에 지위에 왔지만은 배워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정말 새로운 산업 우리가 인수하면 그쪽도 배워야지, 사람을 찾으니까 계속 배워야 되고. 여름이 되면 여자들은 굉장히 추워해요. 그리고 이제 담요를 이렇게 걸친 경우도 있고, 뭐 뭔가를 걸쳐요.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쾌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 온도를 어디다 맞춰놨는데 그게 한 20도에서 26도, 때로는 조금 낮기도 하고 안전한데, 그게 남성들은 쾌적하다고 느끼는데 여성들은 쾌적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은 그러면 언제 여성들한테, 여성들은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어느 날일까? 그래서 바이오 피지컬 한 컴퓨터 모델을 써갖고 이제 알아봤어요. 뭐 실험 그 실제로 사람도 한 열댓 명 모아가지고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죠, 살찐 사람이 열이 많이 나서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럼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팻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이제 더 더위를 타야 되는데, 이제 실제는 안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팻보다는 머슬이 훨씬 더 열량을 많이 발휘를 한다는 거 하나. 또 하나 발견된 거는 신진 대사가 왕성할수록 더 더위를 타겠죠. 열을 비싼다니까. 신진 대사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한 30%가 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그냥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좀더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한 24도 정도가 여성들은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성들은 21도, 20도 이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남성한테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연구자가 연구를 할때 지켜야 될그 도리 또는 규칙 또는 규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그러면은 아, 이것은 연구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람직한 어떤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직한 그 무엇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연구 진실성 또는 그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해가지고.